다행히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저 이제 쇼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만 원어치 일단 맥주부터 사면은 아 진짜 사시게요? 되게 상큼해서 네 하나 드릴까요? 아니 다 어쩌고요? 아니 아니 왜 철벽남 철벽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종원입니다. 네, 저는 박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저희가 편의점을 가서 뭔가를 사야 된다고. 아 네. 아무거나. 네 그렇죠. 네. 돈은 누가 주세요? 저희가 드립니다. 와, 오 진짜 나 진짜 현찰 현찰. 오. 만 원씩 드리면 네. 편의점에 가셔서 네. 원하시는 거를 만 원 꽉 채워서 사오시면 돼요. 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기분 처음 느껴봐. 누가 만 원 주면서 네. 야 너 이걸로 슈퍼 가서 마음대로 사 먹고 그런 경험이 거의 한 30년 만에 처음 아니에요? 뭐 저희 학교 다닐 때 빼고는 사실 그죠 그죠. 그러면은 뭐 가볼까요? 아 지금 바로 와요? 아, 근데, 내일 갈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범위가 제한 없이 아무거나 그냥 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아무거나 일단 막걸리 파나? 이분 막걸리 사실 것 같은데 저 퇴근해야 돼 이따가 안 돼 팀원이 만 원 충전하고 이런 거 안 되겠지? 아 무슨 소리야 아, 나 정말 이분 진짜 캐릭터 완벽해 아니 별로 그 사실 편의점 필요한 게 별로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니 근데 은근히 가면 없는 게 없어서 하지만 딴 데도 다 있잖아요 여튼 다른 걸로? 네. 또 따라 사고 막 그러지 마요 그냥 주관을 가지고 게... 사요 가봅시다 네. 박정화 변호사님이랑 이제 사무실을 나서서 편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되게 민망하네요 네. 근데 뭐 생각보다 사람들이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아 저는 신경 되게 네. 좀... 쓰이죠? 네 엄청 쓰이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 카레맛 똥이랑 똥마카레 할 때 변호사님이 똥마카레 골랐잖아 맞죠? 신경 쓰여서 저 신경 안 쓰여가지고 카레맛 똥하고 아시죠?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굉장히 친숙한 GS25시에 네. 왔어요 박정원 변호사님 네. 같이 들어갈게요 네. 좀 전에 사장님께서 살짝 보셨는데 보셨어요? 네. 좀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계시 안녕하세요 다행히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저 이제 쇼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만 원어치 일단 맥주부터 사면은 아 진짜 사시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금방 채우긴 하는데 만 원에 4캔이잖아 아, 네. 아 그러네 정말 똑똑한 쇼핑인데 그거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나는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프링글스 할까 했는데 전 이거 지금 비건 메뉴인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리지널은 비건이라고 많이 팔아요 여기 그리고 베지스 칩스 있는 거 알아요? 이거? 아 근데 이제 비건들이 많이 먹으니까 그렇구나 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요새 일단 오리지널 하나 해볼까? 하나 득템 성경 김을 한번 먹고 싶었는데 이거는 보니까 뒤에 조개 농축액이 있어서 탈락 네, 여기 넣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논두렁 논두렁 네. 맛있잖아 이거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하나 할 거예요? 옛날에. 아이고 제건 제가 알아서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 뭐 고른다 네 저 일단 폴스 나도 그거 뺏어 먹어야겠다 저 이거 짜잔 저 탄산수 좋아하니까 레몬을 좋아하시는군요 저 레몬 좋아해요 상큼하니까 여기 또 오니까 라면이 많네 채식 라면은 여긴 없네요 이제 어떤 비건분들은 이 비빔면을 비건으로 포함을 시키는데 여기 근데 고기가 없지 않아요? 있나? 엄격한 분들은 안 넣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어쨌든 비건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 근데 전 이건 안 살 거예요 사무실에서 먹을 수가 없어 저 지금 사무실에서 먹는 거를 고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이거 샀을 텐데 이건 비건으로 하루에 한 거예요? 개씩 먹었으니까 거의 공부할 때도 한 개씩 먹고 근데 비건이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지 왜? 아니, 다 우유가 들어가요 아 우유 때문에 아 그러시겠다 거의 뭐 90% 다 우유가 들어가요 변호사님 별로 안 좋아하시나?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비싸서 안 사요 충격 네, 네. 비건 카카오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네. 진짜 완전 처음 알았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네 넣으시죠 근데 비싸다 역시 2,200원짜리 박정원 변호사님 골랐습니다 대박 석권 수제 양꼬치 네. 찌란도 준다 네 언제 집에서 와이프랑 네. 재호 씨랑 드시면 좋겠다. 네, 이거는 한번 뭐 있으면 언제 먹을 것 같아요. 오, 네. 그 가격도 꽤 될 것 같은데? 1,100원 남았어요, 저. 어씨. 아, 여기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파는구나. 놀라운데? 꿀을 다 넣어, 이런 게 있어. 야, 이거 진짜, 아니, 편의점을 이렇게 네. 자세히 보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 네. 아침 대용품으로 단호박을 먹을 수 있고, 고구마는 이해하는데, 단호박 한번 전 해봐야겠다. 국내산 단호박 100%. 난 900원 남았어. 얼마 남았어요, 변호사님? 네, 저 1,100원. 1,100원? 네. 저는, 100원 오버하긴 했는데 100원은 뭐 박정원 변호사님께서 더 내주시는 걸로 하고 이 아몬드 우유를 하겠습니다 아몬드 우유 맛있어요 어딨지? 여깄다 저는 이걸로 골랐습니다 네 저도 뭐 골랐어요? 와 이거 진짜 뭐라고 되게 오래 걸렸다 하늘보리? 1,000원에
그래서 그럼 100원 비죠? 300원 할인해서, 네, 맞아요. 그러면 딱 맞네. 9,900원이고 내가 10,100원 했으니까.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 고고. 10,100원이고. 요거, 요거 찍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나왔습니다. 네. 아니, 되게 오래 걸렸어, 생각보다. 아, 진짜 민망하네요. 뒤에 갑자기 손님 들어오셔가지고. 아, 손님도 그렇고, 사장님 눈치 보여가지고. 아, 뭐 눈치 보여. 아, 저는 진짜, 이게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초상권 취재만 안 하면 되죠. 네. 그리고 또 뭐죠? 그렇습니다. 네. 그 매장에 사진을 찍었으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있을까요? 나쁜 콘텐츠를 하면 문제될 수 있죠. GS25에 네. 예를 들어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콘텐츠. 아, 그런 거 없었어. 우리는 뭐, 이런 물건도 있네? 맞아요. 저희는 법적으로는 괜찮은 걸로. 그렇죠. 제가 좀 많다, 양이. 일단 양에서 이겼네, 내가. 예,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 진짜 기분 나쁘네. 왜, 왜, 왜. 저는 이거 아침밥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써있네요, 아침 단호박. 이거랑 이거 같이 먹으면 되겠다. 카카오. 비건 인증이 되어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한국 비건 협회에서 이 인증을 해줘요. 이거는 채식으로만 맞는 게 맞다. 그러면 이걸 찍어줍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걸 사봤고, 그 다음에 이거 우유 대용품으로 많이 먹는데, 아몬드 네. 우유 드셔봤죠? 아몬드 브리 전 안 먹었어요. 그래요? 네, 이거 저는... 선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저 우유를 싫어해서. 아니, 네. 보통 이러면은, 아, 뭐 한번 먹어볼게요. 이럴 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아니, 저 진짜 안 먹을 거예요. 바로 쿨하게 네. 거절하신 쿨 거절. 네, 저 네. 우유보다 배지밀 더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맛일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콩국수도 안 먹습니다. 그 맛있는 콩국수, 그럼 여름은 어떻게 나요? 더울 때? 냉면 먹죠. 그 콩물이 싫어서 안 먹어요. 두부도 별로 안 좋아하겠네, 그러면? 두부는 또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제 마음대로긴 한데 콩이 말하는 콩비린내? 네, 그런 게 싫고 이거 비슷한 맛 아닌가? 저는 아니요 이거 한번 먹어봐. 아유, 맛있어요 이거. 아, 이게 사실 저희 집에도 좀 있어요. 제 와이프가 아직 먹어서 드시는구나 저 씨가. 한번 먹어봐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전 이게 진짜 그냥 아몬드로 만든 건지는 정말 최근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유에다가 우유에 뭐 섞은 건지 그러니까 아몬드 맛 우유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진짜 신기하다. 진짜 재밌는 분이야 진짜. 그리고 저 탄산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침 2+1 하길래 레몬맛 샀더라고요. 상큼한 맛이 있잖아요. 다른 맛이 있었는데 아, 저 그래서 가끔 레몬맛 안 나는 거에 탄산수에 레몬액 넣어가지고 먹을 때도 많아요. 되게 상큼해서. 네. 하나 드릴까요? 아니 다 아니 아니 왜 설명남 설명남 이것도 뭐 비건이라고 하는데 프링글스 시험난 아저씨 과자 가끔 이런 좀 정키한 게 땡길 때 좋습니다 맥주 안주로 이것도 비건이라고 아까 저한테 그렇죠 예 네, 이거 비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새 배지칩이 나와 맞아요 있어요. 그게 아까 영상에 아까 찍었는데 봤는데, 배지칩이라고 야채로 만든 네. 프링글스가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손이 갔죠. 약간의 트릭이 있었는데 트릭이 아니라 대놓고 규칙을 어겼어요. 알면서 아니 근데 딱 협의가 된 게 둘이 합쳐서 정확히 2만원 썼어요. 9,900원, 10,100원 100원 그냥 준 걸로 해서. 뭐 그렇게 하시죠. 알고 제가 한 게 준다니까 싫어요? 어쨌든 저 이렇게 해서 10,100원 보여주세요. 네, 저는 수제 양꼬치 냉동이에요. 참고로 이거 빨리 넣어야 되는데 이게 쓰란 증정. 네, 요거 하나 네. 그 다음에 그리고 홀스인데 맛과 관계없이 2+1이 돼서 교차되는구나. 예, 자몽향, 오렌지향, 라임향입니다. 다 시트러스 계열이네. 아, 저 이거 좋아요. 아, 원래 그런 시트러스를 과일을 한번 줘봐요. 일단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보리 하나를 샀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뭐 그냥 맞추려고 산 거 같은데. 네, 맞추려고 산 거고요. 원래 좋아해요? 하늘보리? 좀 같은 가격이면 헛개차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헛개차는 더 비싸죠. 네, 비싸서. 진짜 실수가 없다. 약간 야 이따 봐도 봐봐요. 이게 지금 딱 이렇게 탄산수 세 개. 저 여기서 진짜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먹고 싶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별로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근데도 이거 준다 그랬는데 아까 거절했잖아. 아니 굳이 뭐 그냥 물 마시면 되는데 사무실 커피 타서 먹으면 되고. 네. 솔직히 탄산수가 1,000원짜리 있었으면 그거 샀을 것 같긴 해요. 네. 이거 1,500원짜리? 네. 이것도 뭐 승패가 있나요? 아 일단 규칙을 어겼으니까 여기 붙인 거지. 이게 승패가 무슨 아니, 의미가 있어요 그거 지금. 어차피 저기 주고받게 행운하는 건데 아니 아니지 뭐. 이거는 아니, 그냥 100원어치 줄게요 이거 한 모금 먹으면 한 모금 네. 이거 예선 탈락인 거지. 아니, 이걸 왜 해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이거를 기획을 한 거예요? 취향 차이를 보고 싶었다? 둘의 취향 차이 이거 빼고는 저는 진짜 살 일이 없다니까 그런 거? 아니 나도 비건만 아니면 사실 이거 탐났을 것 같아. 김종우 교수님 굉장히 그 뭔가 다 이렇게 이런 타입이고 저는 좀 이제 안 먹는 거 안 먹는 확실히 안 먹고 전 다 잘 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놀란 게 은근히 비건인데도 살 수 있는 게 꽤 많아서 요거는 좀 저도 놀랬고 비건 맞아. 마크랑 갑자기 딱 발견했어. 좀 좋네요. 저는 뭐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제 살림도 늘어나고 내일 아침 걱정도 없고 오늘 컨텐츠 너무 유익한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특이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뿅. 네.